올려보고 마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제 차도 안 드시는데 제가 차도 시키면 한 젓가락 드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당연히 먹죠. 아 총수 씨 디스코드 한번 들어오실래요? 투기장 그 덱 좀 짜주실래요? 제가 그걸로 플레이 한번 해보게요. 침착맨님. 예. 저 한 가지 침착맨님께 항의할 게 있어요. 예. 네, 얼마 전에 그 나무위키 읽기 컨텐츠를 했는데 거기서 명시된 제 별명 중에 대다수가 침착맨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거라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최근에 제가 특이도 게시판에 어떤 시청자분이 올려주셨는데 배성재님 아시죠? 침착맨님의 절친이시잖아요. 예. 그 배선생님도 어떤 걸 읽다가 차돈짬뽕을 먹으면 지능이 나빠진다라는 라디오 그 진행 중에 하셨더라고요. 어 그런 얘기를 그 철면심이라는 아이들을 언급하면서. 근데 차돈짬뽕 제가 지분은 있어요. 근데 제가 온전히 창작해낸 제가 조물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차돌짬뽕은 당연히 요리사분들이 만드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 그 차돌짬뽕을 먹으면 지능이 조금 뭐 힘들어진다. 왜 힘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다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하자면 침착맨님의 지분은 몇 퍼센트예요, 거기서? 10% 가량 됩니다. 10%? 예, 10% 가량. 제가 책임이 좀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아요. 네가 없는 건 양심인 것 같은데. 나는 웃은 죄는 있어요. 웃은 죄. 웃은 죄와 그 너무 웃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그거 재밌어 보여서 따라하게 만든 죄. 이거는 진짜 의중이가 먼저 인시하고 나 웃고 내 유튜브에 차돌짬뽕에 대한 얘기 영상 올린 거 인정합니다. 이 지분 있어요. 저 있어요. 아니 근데 침착맨님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유튜브에? 110 몇만. 아 대기업이네요. 그 네. 소위 말하는 유튜브 거장. 네. 근데 네 유튜브에 그렇게 올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종수 씨. 근데 종수 씨 이거는 인정해 주세요. 차돌짬뽕을 계속 꾸준히 먹어서 차돌짬뽕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영상을 그 다음에 올렸어요. 종수 씨가 차돌짬뽕을 계속 먹어서. 저희 옆집에 만약에 김개똥 씨가 사는데 그분이 하루에 다섯 끼를 차돌짬뽕을 먹어도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 근데 솔직히 일부러 드시는 거 있었잖아. 솔직히 이건 진짜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는 뭐 네. 증거가 없으니까 종수 씨 마음을 네. 제가 열어볼 수는 없지만 네네 뉘앙스라는 게 있죠. 솔직히 그 차돌짬뽕 사람들이 먹어주세요 하니까 좀 약간 재밌어서 먹었잖아요. 아 솔직히 진짜 아니, 이거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도 인정하잖아요. 아, 저도 솔직히 말 아 그래 오케이 우리 톡 까놓고 네. 얘기 한번 해봅시다. 톡 까놓읍시다. 아 그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네. 차돌짬뽕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죠? 얼큰한 국물이에요. 기름진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면도 좋아하고 좀 환장합니다. 아, 좋아합니다. 아, 근데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차돌짬뽕이 아닐 뿐더러 뭐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차돌짬뽕이 없었고 우상겹 우동전골이 어떻습니까? 다만 네. 왜 그걸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프레임을 씌우냐고요. 차돌짬뽕 그 사장님들이 불쾌하실 수 있어요. 나도 그래서 언급을 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할 네. 때마다 이걸 먹는다고 뭐 지능이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지능이 떨어진다고 말할 때가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어. 어! 할 때가 그게 의중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간간이 드셨다고는 하지만 메뉴들 다 쭉 예, 예. 수를 세워보면 월등하게 높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팀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우리 100만 유튜버 팀장님께서 차돌점품 예. 그 영상을 올리셨잖아요. 예.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편집자님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차돌짬뽕 네. 한 세 그릇, 네 그릇은 드셨어요. 방송 켜고. 아, 더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을 켜도 밥을 먹습니다. 침착맨님도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다 보면 뭐 먹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공감하게 공유를 하게 되고 추천을 받는데. 그렇죠. 백날 첫날 차돌짬뽕이에요. 어제 먹어도 차돌짬뽕이고 오늘 먹어도 차돌짬뽕 먹으래. 왜 그러겠어요? 그만 웃어요. 네가 지금 이런 얘기 시켜놓고 이렇게 쳐 웃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좋다고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 분쟁은 다음에 단군 씨, 옥냥이 씨까지 해서 아, 네 명이 옥냥이는 빼주세요. 왜냐면 그 옥냥이는 무슨 말을 하든 침착맨님 편을 들 거기 때문에 중립에서 어긋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저기 중재자로 약간 좀 호민이 형님이나 이렇게 좀 공정하신 분들 있잖아요. 중간에 한번 세워놓으시죠. 가운데서 중재하실 수 있는 분들. 그 호민이 형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왜죠? 제가 많이 정립을 해놔가지고 소인배라서 제가 정립한 거를 거기서 쓸 것 같아서 소인 네. 호민이 형은 좀 뭐 제가 적이 많아요. 제가 뿌려놓은 게 좀 있어서 뿌려놓은 게 있어서 아, 좀 관계 네. 없는 분으로 좀 제가 아, 주변에 많이 그 접하지 않는 분으로 예예예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죠. 예.
우리도 빠지겠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할 말이 있는데 네. 단체 카톡에 오늘 네. 분명히 말년 씨가 1시에 밥을 먹고 2시에 방송을 하겠다. 맞아.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1시 반에 시켜서 와. 1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야, 제가 직원을 팔기는 싫은데요. 아, 판에 또 팔기 싫다면서 왜? 얼마에 팔까? 뭐죠? 같이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하면서 그럼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주지. 우리한테도 공유를 좀. 주는 1시 밥 주는 줄 알고 밥 안 먹고 왔는데. 그럼 태환 씨 들어오세요. 아, 뭘 또 들어오라 그래? 뭐 그렇게까지? 아, 얘가 진짜. 그러니까 얘는 갔지, 이런 식이야. 제가 미안한 게 있,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서 더 오히려 센 거를 딱 해가지고. 아니 이게 자꾸 안 들리는 척하는데. 아 뭐 됐어. 아, 됐어. 왜 그래. 아, 왜 그래. 사람 미안하게. 사람 미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자, 그러면은 시키기나 하세요. 자,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군말 없으시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시고 싶은 거를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방송쟁이 다 됐어. 설마 너 오늘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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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을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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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람들이 원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니들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차돌짬뽕 좋아하는데 다른 걸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나는 차돌짬뽕만 먹어야 된다고 방송을 키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안 먹을 겁니다. 희도식이다 하고 튈 수 있습니다. 아, 이 수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의 어떤 네. 열망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먹는 건 아니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먹고는 걸... 싶어요? 아니 근데 이 여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부담을 잘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아, 알잖아요. 너무 알지 잘 알지. 자 그러면은 그냥 시키겠습니다. 자 제가 뭐 몇 개 후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어, 골라보세요. 제일 빠른 곳으로 알려드릴게요. 차돌 노쇼라고. 차돌 노쇼. 차고집 칡냉면. 네. 어 그 우리 집도 배달되는데. 어 괜찮은데? 차고집. 어, 우리 집 있다. 우리 집도 나. 아, 맛있겠네. 차, 냉면 땡기는데? 차고집. 냉면 땡겨? 어, 냉면으로 갈까요? 냉면? 차돌이 되나? 아, 차돌을 하지 마. 차돌 냉면 집에? 아, 차돌이 없네. 어, 될 수 있지. 아니면 그 육삼 냉면 같이.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올려 먹으면 맛.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제 차돌 안 드시는데 제가 차돌 시키면 한 젓가락 드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당연히 먹죠. 아 왜? 어, 나 차돌 좋아해. 뭐 끝까지 못 참고. 어, 나 참을 생각도 없어. 난 뭐 있으면 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차고집 칡냉면에는요, 그냥 냉면만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돈가스를 아. 같이 사이드로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데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돈가스를 곁들여 파는 데는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아, 그리고 애초에 뒤로? 저는 뒤로? 아 애초에 저, 예, 저는 돈가스를 아, 그렇게 뒤로. 선호하지 않아요. 돈가스.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뒤로. 아 먹고 싶어. 아 넌 먹어. 아니야 대충 치기면 안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소중하니까 아껴줄게. 그래. 소중해. 아 근데 왕심리 생각이 나네. 아니 뭐 그런데 얼마나 걸린다고. 이거는 이제 국밥입니다. 어 국밥. 저는 국밥 괜찮네요. 저는 국밥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저도 국밥 매니아. 수육도 있지 않습니까? 뭐 차돌. 어 국밥 매니아. 차돌이 왜 자꾸 차돌이 나와. 아 국밥집에 차돌이야. 보통 수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놓고 말을 자기가 해놓고 나한테 이래. 네가 가스라이팅했잖아. 아니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아, 나는. 저는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어. 이게 인터넷 방송을 보면 예. 상당히 이게 그 양극화가 심화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 양극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돌을 좋아하는데 내가 차돌만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지능 얘기를 네가 했잖아 이 새끼야. 저는 안 했어요. 뭘 안 했어? 네가 한 게 맨날 나오는데 차돌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니네 둘이 신나가지고 해가지고. 저는 그러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싫다는 거야. 나 차돌 좋아해. 그 영상 있어? 아니 그 여기다 증거 있냐고. 난 증거... 그런 적이 없어. 얘가 맨날 야 얘 진짜 유튜브 가봐. 차돌짬뽕만 쳐도 네 영상 막 이렇게 막 썸네일 막 얘 종수 썸네일이 종수 썸네일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썸네일 없어 없어 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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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해봐. 아 잠깐 검색해봐. 있어. 일단 시켜. 어 갈냉쌈도 있네. 갈냉쌈이 뭐야? 갈비에 냉면. 어 약간 육쌈냉면. 아 근데 아까 싫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냉면집에 뭐가 이게 추가되는 거 싫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안 되겠네요. 아니 상관없는데. 여긴 괜찮아요? 왜죠? 아, 돈가스를 안 좋아하는 거지. 고기. 아 말을 그러니까 좀 곁들인 거 싫어하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돈가스를 싫어하는구나. 돈가스 별로 안 좋아. 돈가스 약간 좀 눅눅해지고 보기와 다르네. 그러면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그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배도라지 MT를 옛날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했잖아요. 아니 시즌 2. 진짜 펜션에 가서 그거 하려고 했었어.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다 펜션 가서 놀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야? 끝나자마자 다시는 안 한다고 치를 떨었잖아 얘 방금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번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또 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야. 왜 니들끼리 얘기했냐 나는. 열길 물속 알아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네. 그 단톡방에 본인도 계셨어요. 저도 있었어요? 네. 아니 단톡방을 그걸 안 봐. 안 봐. 아 미안합니다. 지 얘기만 봐. 지 얘기만. 아 지 얘기를 왜 봐 내가 쓰는 아니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봐. 아 그래요?
앞으로 이게 좀 코시국이 좀 가라앉았을 때 우리끼리 좀 할 수 있는 네. 어떤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좀 네. 같이 고민하는 시간. 좋습니다. 또 멘사기도 하고. 그게 왜 멘사가? 예, 예. 머리가 좋으면 나. 아, 예, 예. 아 좋은 얘기도 너무 좋은 얘기를 해서 아, 뭐라고 해? 니들이 얘기한 피의식. 아 피의식을 왜 받아? 아니,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인가요? 아, 우리의 잘못이야. 아 사과할게요, 사과. 종수 씨는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밝은 친구였어요. 근데 왜 의중 씨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자꾸 야 유튜브 봐 지금 가서 봐 종수 그 이렇게 무슨 머슴같이 입고 썸네일에 아니 그 머슴같다는 표현 아무도 머슴같지 않아 그냥 내 머슴같이, 얼굴이야 야, 내가 생긴 게 머슴 머슴같이 나왔어 너 아니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건데 머슴같다 그러는 게 아니, 없어 아니 옷을 머슴같이 입혔다고 옷을 사주든가 그럼 아 이거 보세요 옷을 그렇게 입혀놨다니까요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누가 잘못한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본인 아이디어 편집자님의 독단이.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차돌짬뽕에 들어가야 계세요 지금. 저 밖에 계세요? 누굽니까? 잠깐만요. 얼굴 좀 봅시다. 아 차돌짬뽕이라 쳐볼게요 제가. 나오나? 나오겠지 뭐. 보세요. 차돌짬뽕 차돌짬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도 먹어본다 차돌짬뽕. 봐봐. 정작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랑 관련된 거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와요.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먼저 눌러보세요 정신 좀 먼저 차리게. 제보를 합니다 뭐라, 짬뽕 시킬 때 하면서 다 손들었는데 종수 형이 난 차돌짬뽕 먹으면 안돼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 그걸 왜 먹어야 하니까 종수 형이 쭉 내밀고 어 맞아 너도 좀 잘한 건 없어 갑자기 얘가 왜 유치원생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 진짜 아니 나이 서른 넘어가지고 차돌짬뽕 먹는다고 푸사리 우리 표정 왜 입 저런 걸 찍었어요 사진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용이 맨 처음 뭐 언제 나왔냐 아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가 이 프레임을 짰다는 프레임이 있어요 갇혔어요. 이 얘기를 누가 먼저 했냐? 네. 보면 종수 씨, 아, 종수 씨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요. 그 왕십리인 우리 제가 들어보세요. 그 침착맨 작업실 모였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차돌짬뽕, 차돌짬뽕을 차돌짬뽕 안 시켜준다고. 네가 했네요. 근데 차돌짬뽕 시켜줬어요. 먹는 걸로 치사하게 하면 안 돼. 저는 먼저 얘기한 게 차돌짬뽕 얘기란 게 아니에요. 네. 왕십리 내가 이거 정확히 왜 기억하냐면 오랜만에 그때 왕십리 작업실에서 다섯 명이 모였잖아요. 종수가 그때 내가 예전에 같이 봤던 종수랑 애가 좀 달라진 거야 약간. 그러니까 약간 뭐 발랄하고 되게 좀. 계속 봐요. 왜 웃어요? 아니 그러니까 웃는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때랑 그 진중하던 그런 게 아니라 애가 방송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 모습이 평소에도 나온 거야 약간. 아, 그래서 그렇지. 어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그 유치하게 이렇게 막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좀 이상해졌다 이 말이었지 차돌짬뽕 때문에 이상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 내 말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영상은 이게 최초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전에가 있었어요 아, 네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자마자 차돌짬뽕 이게 언급한 게 차돌짬뽕 그게 전부터 있었고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최민수 씨가 자꾸 게임을 개못 할 때 이제 의정 씨가 아, 예,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상해졌다. 그죠? 그때 왕십리 때 그 기억이 있어서. 아, 왕십리 때부터 맞아 이상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뭐 했잖음, 뭐 짰음 하면서 내가 이제 제보를 하니까 어, 맞아. 맞아. 그때야. 그때 차돌짬뽕 먹을 때부터 그러면서 들어갔어. 내가 그때 차돌짬뽕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안 했을 텐데. 그때 이게 어, 맞아. 그때 차돌짬뽕 먹을 때부터 하면서 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돌짬뽕이라는 게 아니라 차돌짬뽕 그 시키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라고 이제 시점을 얘기한 건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차돌짬뽕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종수가 이걸 정해야 돼요. 우리 이걸 정해야 됩니다. 종수 씨. 네. 뭐, 차돌짬뽕 뭐 하는 거예요? 차돌짬뽕을 먹고 나서 종수 씨가 좀 약간 좀 많이 부족해졌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부족해졌다. 물 이렇게 확 뿌려도 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 누가 먼저 차돌짬뽕 때문에 종수 씨가 많이 좀 부족해졌냐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 한 명이 안고 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거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누가 키웠냐. 저는 그 이후로 그걸 뭐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요새 약간 좀 마인드가 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며칠 전에. 아 그래요? 네. 그 전까지 좀 부정적이었어요? 스트레스 좀 쌓이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차돌짬뽕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집구석에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근데 차돌짬뽕 해도 돼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차돌짬뽕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이런 오해를 입 조심해 입 넣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 햇잔습 이런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걸 잡고 싶다는 거. 차돌짬뽕은 좋다. 아, 차돌짬뽕 기분 나쁘고 하나도 안 해. 없어. 없어. 아니 뭐 나도 좋아. 나는 차돌짬뽕은 좋아하지 않지만 짬뽕은 좋아요. 근데 뭐 햇잔습 이런 거 여기까지 괜찮아. 친구들끼리 놀 했는데 머리가 지능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아니 차돌짬뽕을 먹으면 지능이 떨어진 다가 문제인 거지. 내가 차돌짬뽕을 아니 이거 근데 이거는 당사자가 딱 그런 생각. 이거 누가 이런 프레임을 씌운 것 같습니까? 그럼 냉정하게 제 유튜브에 설명수준 관련된 내용 하나도 없고요. 누가 그럼 이 프레임을 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키웠다고 하면 우리 또 100만 유튜버 침착맨님께서 이게 또 저희 같은 때 일개 소시민들은 어떤 뭐 영향력이 많이 없는데. 100만 유튜버 침착맨님이 한마디 하는 파급력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나. 그치 그 무게감이 그럼,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발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의중씨가 먼저 그 차돌설을 낸 거는 맞죠. 차돌지능설을 낸 건 맞죠. 맞아 그때부터 하면서 맞죠. 아까 그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차돌짬뽕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이게 그 전 영상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건 넘어가요. 네. 네. 아무튼 그거를 최초 발견자 네. 연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그 최초 설을 낸 원한자 그리고 저는 말하기 전에 그게 워낙 찰졌는지 철면수심님 방에서 미친 듯한 유행이 됐었고 그 이미 커진 그거를 제 채널에서 모음집으로 모음집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한 도시에서만 유행하던 거를 예. 세계적인 팝 가수가 불러서 그게 빌보드 1위를 찍은 거야.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걸로 얘가 그렇게 유행을 시켰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열띤 토론을 벌 수 있는데 이게 서로 탓할 게 없는 게 저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뭐 그냥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저도 이걸로 뭐 네. 저는 아니면 네. 이게 뭐 이게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팩트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일단 얘기했다고 칩시다. 키운 거는 본인인 거 인정하세요 빨리 이것만 인정해 주세요. 본인이 키웠지 내가 뭐 내가 말한다고 뭐 파급력이 있습니까? 안현 씨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거네요. 창시자 발전자 창시도 아니지 그냥. 자, 아무튼 그렇고 아 근데 제가 차돌짬뽕 얘기가 이제 마무리 될 시점이니까 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차돌짬뽕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친구놈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뭐 미팅을 하러 갔는데 미팅? 네. 이렇게 사업한 친구. 아, 네. 사업적 미팅. 네. 딴 얘기를 하다가 아, 왜 웃어요? 아니 미팅. 안 자고 웃지. 아니 본인이 우참을 하는 아니 뭐 우리 방송에서 웃지. 그럼 화를 낼까? 아니 본인이 자꾸 우참을 하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웃으면 전염되죠. 차돌짬뽕 그쪽 직원분들이 저를 알아보신 분 몇 분 계셨어요 우연히. 아 그래가지고 차돌짬뽕 얘기가 나와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아 뭘? 차돌 브랜드를? 아 브랜드? 브랜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자기 얼굴 밀키트 밀키트 같은 걸로. 그러니까 자기 얼굴 내서. 얼굴은 뭘 그런 거 아직 자기 브랜드로 야 원한자 나도 지금 여기가 다 있네. 아,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했냐면 같이 하면 되겠다. 같이 하면 되겠다. 아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농가 먹자. 아 근데 갑자기 누가 있어요? 내가 했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냥 이벤트처럼 예. 그냥 좀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아직 뭐 걔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길래 근데 맛있어야 된다. 음식이 맛없어. 맛 없으면 진짜 이거는 안 하는 건 본인 걸 맞아 맞아. 건데. 그 맛은 안 나와도 무조건 맛있게 푸짐하게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저는 하는 게 없고 그 친구한테 던져놨으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그리고 나는 컨셉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꾸 지능하고 엮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 지능 개발 차돌짬뽕. 옛날에 지능 개발 오락실 있지. 사기잖아. 맛 없어 보인다. 사기잖아. 어떻게 지능 개발이 돼? 먹고 그거 사기예요. 아니 먹으면 그 뭐 갑자기 얘는 잘 돼서 여기 있지 진짜. 아니 진짜 얘는 그래서 안 됐으면 너는 이거야. 아니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들어오면은 뇌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쵸. 지능 개발. 그래서 이름을 좀 정해볼까 생각했지. 야 씨. 그 얘는 니네 이런 거 잘하잖아 이거. 지능 개발 차돌짬뽕. 아 그건 됐어요. 너는 참. 야무지게 차돌짬뽕. 야무지. 아 그 정준하님 거잖아요. 아 야무지게가 뭐. 아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야무진 차돌짬뽕. 아니 그냥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철면수심 차돌짬뽕이라고 해도 돼. 먹 얼굴 봐. 먹어보고 그래. 맛 없으면 안 한다 그랬어. 철면수심 차돌짬뽕 괜찮네. 정수 씨가 또 이런 거 잘하니까. 아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좋게 됐네. 좋게 됐네. 좋네. 아니 근데 그게 몰라요 아직 어떻게 될지. 아니 뭐 얘기만 친구끼리니까 얘기만
나온 거라서. 아니 안 돼도 좋지. 안 돼도 뭐. 근데 이거는 어디서 뺏어갈 수도 없어. 왜냐면 얘가 있어야 되니까. 뭐 저희도 당연히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거네요. 저희도 뭐 지분. 어떻게 뭐 그 투자금 좀 내시겠어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이사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근데 어쨌든 역할이 크셨으니까 아, 이사하시고. 아, 이사하시고. 그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 아니요, 의정 씨가 없었으면은 이건 없었을 겁니다. 의정 씨가 이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렇게 된 김에 우리 하나 더 하죠. 뭐요? 뭐 할까요? 감 감이요? 감나무는 진짜 얘가 먼저. 아, 감나무는 진짜. 여로 여로 막 너 여로 아니야 동수야 여로 아니야 하면서 어, 아니 감나무는 네가 했고 감나무 얘긴 너가 했어. 감나무 아니, 얘긴 너가 했고 여로 얘긴 내가 했어. 이건 팩트. 야 난 잠실에 30년 넘게 살면서 감나무를 본 적이 없어. 뭐 자꾸 감나무에 떨어졌대. 아니 혹시 아니 그때 떨어졌다고 안 했어요. 혹시 떨어진 적 있니? 뭐 이랬을 거야 아마 의중 씨가. 근데 네가 감나무 이렇게 얘기했어. 아... 네가 잘 받았고.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같이 먹어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안 돼요.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아, 왜냐면 나머지가 먹고 있고 한 명이 뭐 하고 있으면 되게 섭섭해. 아니 저는 기다리는 게 더 섭섭해. 아니 그리고 내가 먼저 먹잖아요. 그러면은 나 다 먹었을 때 니들 또 한참 먹고 있어서. 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좋다. 아, 간다. 아이스 유즈. 어, 이거 육수 한번 먹어볼까?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느낌 있어.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괜찮지? 좋은데? 나 잘 먹겠어.